제10호 태풍 산산의 영향으로 동쪽 지역은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서쪽 지역으론 뜨거운 열풍이 유입되면서 여전히 무더운데요.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수진 캐스터. 네, 아침 저녁 공기가 제법 선선해졌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여전히 뜨겁고 특히나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예년보다 높은 기온을 기록하면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태풍 산산이 차고 건조한 동풍을 밀어넣으면서 동쪽 지역에 내려진 폭염특보가 해제됐습니다. 여전히 서울 등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주의보와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이에 따라 오늘 한낮에는 서울과 광주 34도, 대전 33도까지 올라 무덥겠고 반면에 동해안 지역은 양양 26도, 강릉 28도에 그치겠습니다. 또한 동풍의 영향으로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는 오늘까지 최대 60mm 이상, 동해안은 내일까지 많게는 60mm가 되겠습니다. 특히 곳에 따라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이처럼 태풍 산산은 일본으로 향하고 있지만 그 위력이 강해 우리나라에도 피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특히 해상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 남해 동부 먼바다에는 태풍 경보가, 그 밖에 남해상과 동해상으로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또한 해안가로는 돌풍이 몰아치고 강한 너울성 파도가 유입되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30도로 웃도는 한낮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